안녕하세요. 플로리스트 김은지입니다. 오늘 제가 만든 작품을 소개할 텐데요. 제 작품은 보시면 무엇이 연상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판타지 영화에 나오는 판타지 영화에 있는 마법의 숲속에서나 봄직한 그런 멋진 나무를 연상하면서 작품을 구상해 보았어요. 실제 나무의 느낌을 주기 위해서 실제 나무 기둥을 사용해서 오브제를 만들었고요. 그 위에 오리목과 달의 덩크를 사용해서 기본 베이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패브릭과 이렇게 색깔 있는 진주를 사용해서 전체적으로 블링블링한 그런 보석나무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린 소재와 제임스토리의 붉은 꽃을 중심으로 사용을 하여서 전체적으로 생동감 있는 그런 나무의 모습을 연출해 보았습니다.